파월 의장은 2022년 8월 잭슨홀 회의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가계와 기업의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당분간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을 줄이는데 고통이 따르지만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하면 훨씬 더 큰 고통이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줄이는데 고통은 얼마 정도일까요?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긴축통화정책을 사용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의 증가율을 낮추면 총수요가 위축됩니다. 총수요가 감소하면 생산이 줄고 고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려면 실업률이 높고 GDP가 낮은 시기를 견뎌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의 비용을 계산한 것을 희생비율이라고 합니다. 희생비율은 인플레이션율을 1%포인트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연간 GDP가 몇 퍼센트포인트 줄어드는지 말해줍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율을 1%포인트 낮추려면 새로운 균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GDP가 연간 5%포인트 희생된다는 의미죠. 볼커 의장이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려고 시도했을 때 희생비율 추정치 때문에 신경이 쓰였을 것입니다. 당시 인플레이션율은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었으므로 인플레이션율을 심하지 않은 수준, 예컨대 4%로 낮춘다고 해도 6%포인트를 줄여야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량 증가율을 낮추면 경제는 단기 필립스 곡선을 따라 옮겨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합니다. 인플레이션 적감 정책의 비용은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얼마나 빨리 하락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